예,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국어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을 지망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그 유신 체제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학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사회학 공부에 를 많이 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좀더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그때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또 많이 그 학생들이 좋아하던 그 김수영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것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고요. 저를 기억하면은 아마 그 아무래도 그때는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국어교사를 꿈꿨던 친구들이고요. 그다음에 문학을 좋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만약에 그 저를 기억하는 지인들은 제가 선생님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억을 할것 같고요. 뭔가 그래도 글을 쓰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가장 영향을 끼치신 분은요. 그 이효재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진해에서 살고 계신데요. 뭐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대모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성학을께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여성단체 연합에서 일을 했었는데 바로 여성단체 연합의 2대 회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여성 해방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바로 여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요. 저한테 어쨌든 그 아주 어렸을 때였긴 하죠. 20대 때그 여성의식을 깨우쳐 주신 분이십니다. 물론 현실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그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원칙, 어쨌든 우리 사회에 화두라고 할수 있는 어떤 정의로운 또 평등한 삶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끝까지 지키신 분이시고 특히 낮은 곳을 향해서 지식인이셨지만 그런 거를 실천하신 분이시라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또 그분을 따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그 시민사회에서 또 여성운동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시민들과 함께 그 새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그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을 만드는 그런 활동도 했었습니다. 뭐 제가 대표적으로 관여했던 활동은 뭐 호주제도 폐지라든지 아니면 뭐 성매매 방지법이라든지 그 여성의 어떤 인권을 증진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뭔가 이 정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공공성을 갖기보다는 뭔가 특권층을 위해서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 변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시민사회가 노력을 해서 정치를 변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정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개혁운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환으로 제가 이제 민주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도 정치에 들어오게 되었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그 부양의무자 폐지하는 법안을 내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그 사회 양극화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기초생활에서 어떤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거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거여서 제가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내고 나서 물론 언론에도 좀 일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저희 방으로 사무실로 전화도 주시고 정말 꼭 필요한 법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 제가 했던 일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뭐 하나 좀그 제도가 개선이 돼서 좀 변화가 되는 그러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어떤 보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의 정치를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함께 이제 여러분들과 의논을 했었는데 저의 정치의 컨셉으로 그 치유와 대안의 정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의 정치의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세 가지 정도의 그 4년 동안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대선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에 확실하게 그이 국민들이 바라는 거를 그 연망을 반영을 쭉 해서 우리 사회가 좀더 어떤 특권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리고 또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 사회 양극화가 해소가 되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것이 저는 중요한 치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여성들의 어떤 그 문제, 또 그 양성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평등한 어떤 복지국가를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좀 기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불신이 심합니다. 이제 정치불신이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의도에 와보니까 여의도 정치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시민과 소통하는 정치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또 시민사회 출신으로서 그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저의 어떤 정치의 그 앞으로의 그 과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선 약수라는 건데요.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뭇에서 생겨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생성하지만 본인이 그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뜻을 많이 새기면서 정치를 하고자 하고요. 정말 낮은 곳을 쳐다보면서 또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이 말을 제가 굉장히 새기고 있습니다. 사회 출신으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한 정치를 반드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양극화로 인해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 삶이 비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들이 바로 특권체제를 끝장내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치할 사람, 그런 분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국민 여러분, 19대 국회에서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한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